여러분TV 여경옥입니다. 아, 여러분 쑥주 좋아하세요? 저는 그 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, 여러분은 모르겠네요. 저는 그 쑥주볶음을 굉장히 그 볶아 먹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. 특히 중국 같은 데 가면 꼭 쑥주에다가 고추 있죠. 고추를 살짝 매콤하게 하고 그 주문을 하나 해가지고 먹습니다. 그러면은 이 쑥주의 그 아삭아삭한 맛과 이 살짝 매운맛에 고추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기운 없을 때 이걸 딱 먹게 되면 기운이 굉장히 차려져요. 아, 여러분은 모르겠어요. 근데 쑥주볶음은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가면 이걸 많이 볶아 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쑥주볶음에 일단 쑥주만 들어가면 돼요. 아주 쉽죠. 근데 저는 이게 매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마른 고추를 조금 준비했습니다. 이거는 이 고추 없으면 청양고추를 대신해도 돼요. 그리고 양념은 청주 그리고 치킨 파우더, 굴소스, 식초. 아, 요거만 있으면 돼요. 물론 이제 볶아야 되니까 기름이 약간 필요하겠죠. 쑥주나물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약 쪽에 따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바로 볶겠습니다. 뭐 이거 그냥 볶아도 맛있거든요. 자, 그럼 팬을 먼저 좀 달궈주세요. 식용유 한 3큰술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식용유도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쑥주를 순식간에 볶아낼 수가 있거든요. 팬을 좀 달구고 먼저 마른 고추를 볶아줍니다. 약간 팬이 기름이 덜 됐는데 이걸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볶아주시면 돼요. 그러면 기름의 색깔이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색깔이 나오죠. 그러면 팬도 어느 정도 뜨겁게 가열됐습니다. 그래서 쑥주를 넣는데 쑥주를 넣을 때는 이 안에 수분을 잘 빼주셔야 돼요. 이 물기를 뺀 다음에 넣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많이 생깁니다. 그리고 청주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. 자, 양념은 치킨 파우더 약간 넣으시고 그리고 굴소스 한 큰술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. 이거 주의하시면 무조건 센 불에 빨리 볶아주시면 돼요. 한 2-30초 정도 볶으면 쑥주가 순이 죽거든요. 그럴 때 바로 식초, 식초도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. 바로 이러면 완성이 됐습니다. 이거를 바로 제가 접시에 담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나온 국물과 같이 넣어서 접시에 담아줍니다. 자, 이렇게 바로 담았는데요. 이건 또 고추 넣었으니까 고추를 살짝 위로 넣고. 네, 이래서 바로 쑥주볶음 완성이 됐습니다. 쑥주볶음 만들었습니다. 아, 아까보다 좀 적어졌어요. 제가 그 재생 버튼을 누른 줄 알고 열심히 먹었는데 보니까 재생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. 그래서 약간 적어졌어요. 제가 좀 먹었어요. 고추랑 좀 먹었더니 맵네요. 여행 갈 때 이렇게 이런 그 고추랑 가끔 시켜 먹어요. 자주 피곤할 때 쑥주랑 그러면은 이 쑥주 그 아삭아삭한 맛 좋지만은 입맛 땡기게 하거든요. 피곤하면 입맛이 없잖아요. 그리고 이 고추가 먹으면 굉장히 매우면서 땀이 살짝 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솟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요리를 자주 시켜 먹습니다. 맛있어요. 아까 고추를 좀 많이 먹었더니 미리 콧물이 날라 그래. 그래도 어쨌든 쑥주는 되게 맛있습니다. 이거 술안주 되게 좋죠. 볶기가 잘 쉬워요. 제가 이래서 약간 매콤하지만 쑥주볶음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
뭐 숙주 비싸진 않잖아요. 우리나라 뭐 식자 중에서 제일 싼 식자재 중에 하나일 거예요. 근데 되게 얘가 입맛 돋구기도 하고 이렇게 볶으면 맛도 되게 좋아요.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시죠? 아, 좋아요, 구독. 그리고 알람.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